말 많던 충북 교육공동체 원장이 결국 오늘 선포됐습니다. 반발을 식혜 철저한 보안 속에 비공개로 비밀리에 선포됐는데요. 반대단체는 주민 소환을 선언했습니다. 정재원 기자입니다. 교육공동체 현장을 선포합니다. 모든 선포식은 결국 도교육청이 아닌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취재진에게도 비공개로 열린 선포식. 반대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교육감의 참석을 철저히 비밀에 붙인 겁니다. 학교 구성원들 간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킬 아름다운 약속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같은 시각 각급 학교에서는 반대단체를 의식해 사전 제작한 선포식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일부 학교들은 인터넷 장애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혼선을 빚었습니다. 선포식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서버가 연결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 행사를 지금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단체는 도교육청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며 진입을 시도해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왜 잡으십니까? 놀라세요! 이들은 교육가족 모두가 합의한 것처럼 선포를 강행했다며 결국 진보교육감의 이념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육감을 해고하기 위한 절차인 주민소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민들의 뜻을 받아 즉시 폐기하고. 첩보 영화를 보는 듯한 우여곡절 끝에 교육공동체 현장은 선포됐지만 반대단체가 교육감 주민소환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